자, 그렇다면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서 탈모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한의학에서는 그럼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? 네, 탈모를 사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. 우리가 밭에서 채소를 기르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 밭에서 채소를 기를 때 필요한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, 신전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? 잘 자라려면 아무래도 비료나 거름 같은 게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이 채소를 기르는데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뭐 우선순위로 따져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의견이 통일되기가 쉽지 않겠지만, 이러한 필요한 요소들을 나열하라 하면은 사실 뭐 의견이 그렇게 분분하지 않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 영양의 공급인데요. 이 탈모가 진행되는 사람들에게서 보면 실제로 이 몸이 마르면서 이 소화 흡수가 잘안 되고 영양 공급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고, 또 이런 사람들의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는 것은 산모님들입니다. 대개 이제 애를 낳고 나서 많이들 몸이 힘든데, 아이를 낳고 나서 몸이 건강해지는 사람은 전 세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. 되게 뱃속에서 아이를 기르면서 또 출산하면서 또 모유수유하면서 혈액이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산모님들은 우리가 혈액이 부족한 가장 표징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결국은 이러한 혈액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모발 쪽으로도 뭐 영양 공급이 잘 가지 못할 것이고, 또 보통 이런 출산하고 나서 뭐 찬바람을 쐬면 얼굴에 또 피부 질환이나 기미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발생을 하는데요. 이 한의학에서는 이 혈액을 이 모발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모발이라고 하는 것이 혈액이 남아서 생기는 여분이다,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, 보통 우리 후배들이 뭐 저희를 찾아와서 자, 어떻게 하면은 이 혈액이 부족한 맥을 잘 짚을 수가 있는가,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해오곤 하는데, 그럴 때 저희가 보통 추천하는 방법들이 산후조리원에 가서 산모님들 맥을 짚어보아라,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산모님들은 혈액이 부족한 표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인데요. 되게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 이렇게 혈액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철분제도 잘 챙겨서 먹고, 또 한의학에서는 옛날부터 혈액이 부족한 증상, 뭐 이것을 혈어의 증상이라고 얘기하는데, 이러한 증상을 개선하는 그러한 한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그러한 부분들, 영양의 공급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챙기신다면 이 산후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또 머리가 빠지는 그런 질환들을 잘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.